민주당 초선 홍성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역 의원 다섯 번째인데 이탄희 의원도 선거제도 퇴행만은 막아달라며 불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민주당 세종시갑 초선 홍성국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6선 박병석 의원을 비롯해 4선 우상호, 초선 오영환, 강민정 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 현역 의원 불출마 선언입니다. 홍 의원은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출신으로 당내에선 경제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인재 영입으로 들어와 당선됐지만 4년 동안 후진적인 정치 구조의 한계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학자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원으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우리 당과 사회에 제안하는 1인 싱크탱크 역할도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에서 영입됐던 초선 이탄희 의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불출마를 시사하며 지도부를 향해 선거제 퇴행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2대 총선에 제게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선거법만은 지켜주십시오. 퇴행만은 안 됩니다. 현행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 추진해달라고 요구하며 본인 지역구가 아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지도부를 향해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선거제 개편 방향을 두고 격론이 오갈 걸로 예상되는데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부산을 찾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